이 와중에 또 강의를 신청하셨답니다. 누가? 조국 서울대 교수님께서. 자, 김민지 기자,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한 겁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요. 이제 앞으로 교수로서 내년도 1학기에 이런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서를 학교 측에 냈다는 소식입니다. 뭐 그제 학교에 냈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이겁니다. 형사 판례 특수연구라는 강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3학점짜리 강의인데 매주 토요일 오전에 3시간 동안 진행하고요. 수강 인원은 30명으로 정해놨는데요. 3명 이상 신청하면 무조건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지난 9월에 자신의 복직과 휴직에 관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되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현재 지금 저를 둘러싼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이지만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조국 전 장관이 형법 관련해서 내년에 강의를 하겠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 저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켰는데 보통 저 정도 되면은 삼자 행위를 해요. 삼자 행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중, 자해, 자숙. 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근데 하지만 조국 장관은 자기가 다시 강의를 하겠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정말 학문하는 학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 검찰 조사 때까지 사회 현상에 대해선 또한 교수직에 대해선 무건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교수님이 또 정 교수님 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 수강 신청을 몇 명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뭐 또 대학생들의 어떤 의식이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아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염치 없는 짓이다. 자, 이러다가는요. 참 조국스럽다는 말이 유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야. 그런 면에서 지금은 앞서 우리 장소장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자중, 자해하고 자숙할 때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그동안 서울대 학생들은요. 조국 교수가 그 교수로 복직하고 이렇게 복귀하는 거 관련해서 찬성했었습니까? 반대했었습니까? 반대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후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번 조국 사태가 청년층에 대한 많은 뭐 박탈감을 좀 안겨준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엔은 성공할 것이고, 안영은 성공할 것이며, 결과는 성공할 것이다! 조국 교수를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인턴 김영서가 교수단의 스펙을 위해 은밀하게 이용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국 교수의 유진성과 유선을 침묵한다면 서울대는 조국 교수와 함께 침몰될 것입니다. 서울대는 죽었는가? 우리는 외칩니다. 네, 내년 1학기에 다시 강의를 시작한다. 조국 교수의 복귀 소식이에요. 서울대 재학생들이 다시 촛불을 든다는 다시 촛불 소식입니다. 든다? 촛불 집회를 다시 한다는 건데요. 본인 그 김은구라는 서울대 트로스포럼 회장이요. 이제는 촛불 집회를 다시 좀 진행할 거다. 그동안 1인 시위를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촛불 집회를 한다는 거고요. 서울대의 많은 재학생들이 지금 이 조국 교수의 복귀 소식에 어이없다. 너무 뻔뻔하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근데 김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사실은 이런 건 있어요. 조국 교수가 법적으로야 뭐 교수직 복직하는 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다만 여러 그때 10월 달에 교수직 복직했을 때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10월 달 그 장관직 사퇴할 때만 하도록 개인 일가 비리였다면 그 이후에 지금 유재수 감찰, 하명수사 여러 가지 의혹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된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인 조국이 내년도 1학기에 학생들을 상대로 형법 관련해서 강의를 하겠다? 이게 국민 정서상, 학생들 정서상은 잘 안 맞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처음 말씀하신 대로 가족비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9월 6일 청문회 당일에 기소한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부는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재판 초반부터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예. 첫 단추부터 어그러져 있고 세 달 동안에서 지금 조국 교수에 대해서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소할 것이고 언제까지 그러니까 검찰이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맞았다고 네가 말할 때까지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식의 수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조국 교수가 반론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이제 강의 신청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검찰이 기소가 되고 재판이 벌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올 겨울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 커뮤니티에는 이 내년도에 복귀가 예상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 반응은 아닙니다만 이런 반응들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더군요. 문서 위조하는 거 가르치시려고요. 범죄자에게 듣는 형법 강의라니. 학기 시작 전에 구속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약간 비판적인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군요.